18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서비스는 재반 분야에서 개인의 욕구를 맞추는 개인화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서비스들이 흔히 테일러메이드, 테일러는 양복점, 재단사 주문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옷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저렇게 맞춰주세요. 그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비스가. 고객에게, 딱 들어맞도록 하기 위해서. 수트, 미트로 바꿀 수 있죠. 고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끔 가다가 그 결과물이 이제 유니크 솔루션, 독특한 해결책인 경우도 있대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독특한 해결책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 레포트, 컨설턴트의 보고서, 또 덴탈 필링, 치아 충전제라든가 헤어컷, 이거 다 개인 특별 맞춤형이다, 맞춤형 결과다, 그런 얘기잖아. 딱그 사람에게만 맞는 대로 맞춰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At other times, 또 다른 때는요, 그 선택이 제한되어지기도 해요. 어디로? Menu of services on offer.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메뉴로 제한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house, mortgage,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당신이 구매하려고 하는 집, 그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는 대출을 해줄게요. 이런 거죠. 이게, 한때는 집값의 85%까지 막 대출을 해줄게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무슨 뭐 국가에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에 버는 능력이 좀 조금 못 미치는데, 집을 갖겠다는 욕심 때문에. 일단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요. 근데 집값이 엄청 엄청 뛰어. 그리고 집값 오른 다음에는 내가 대출받은 돈 갖고도 남아. 뭐 5억이 샀는데 5억에 살때 내가 80% 4억을 대출받았어. 근데 5억에 샀는데 팔 때쯤 돼서 보니까 12억이 됐어. 그럼 그 차이만 가지고도 4억 다 갖고 남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파트 투기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작년까지인가, 뭐, 금년 초도인가,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올라오고 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금액을 집값 대비 40%.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이 안 되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제한된 거죠. 또는 자동차 서비스도 그렇고, 또는 오피스 클리닝, 사무실 청소도 그렇고. 청소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이거지, 그치? 복도 포함 다 해야 되나요? 우리 학원도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청소 한번 부탁하려고 그래요. 아니, 청소. 아, 해주는 데가 업체 보이세요? 업체별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저기 1층 계단부터 여기 2층까지 계단 그 카펫 다 드러내고 한번 싹 쓸고 닦고. 아니, 우리가 한몇 시간 동안 하면 되겠지, 우리도. 다들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저 청소기로 돌리고 뭐이 마포 갔다가 밀고. 근데 그 사람들 부르면 한 5만 원 주거든요.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인건비도 있고 한 사람이 와서 다 해요. 장비 갖고 와서. 하여튼 한 사람이요? 생각보다 안 비싸다고, 요새 그 청소 프로는. 더 비싸, 너무 비싸면 못하지. 너무 비싸면 못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책상, 이런 데 먼지 같은 거다좀 닦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금방금방 합니다. 전문화도 있어. 대단한 것도 없고, 여기 사실 여기도 의자 다 올려. 책상 위로. 그 밑에 그냥 다 이제 진공청소기로 이제 하고, 강력한 진공청소기로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포 같은 걸로 이제 한번 또싹 닦는 거지. 구석구석 좀 오래간만에 전문가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한번 해야 될것 같아. 화난 지 오래됐어요? 아니, 중간중간 내가 이제 여기 뭐 청소기도 좀 닦고 마포질 하고 저쪽 저기 우리 저 바닥도 저 사무실 바닥도 내가 티판 지우고 나갈 때저 걸레로 이제 바닥에 발자국도 있으면 닦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긴 해. 근데 저 청소기도 생각보다 왜 낙벌이 안 맺혀가지고 계단 한번 싹 해야 되는데 잘안 빨려. 잘안 하게 돼. 저걸 다시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저거 몇 단까지 돼요? 3단까지. 3단이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안 빨려 요새는. 오래돼가지고. 그 우리 물걸레 청소기가 있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 네. 아유, 근데 여기다 했더니 네. 옆에 있는 먼지만 잔뜩 이렇게 일어나고 저기 바닥이 타일로 돼 있잖아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뭐지? 환상까지 너무 웃기다. 아, 안 돼. 이런 데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런 데는 안 돼요. 그 옆에 오히려 다 옆으로 이렇게 막 헤집어놓기 때문에 저건 잘못 샀어. 그럼 옆에 뭔지 다 보냈을 아, 거다 보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그래서 좀 잘못 산것 같아요. 자, 일단 좀더 가서 보니까 사무실 청소 같은 이런 것들이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 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There is likely to be considerable personalization 그랬습니다. 상당한 개인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에 우호하기 위한 개인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서비스에는 상당한 개인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죠.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금액도 각 개인에 따라서, 아니 저는 한 20%만 빌리면 돼요. 기간도 30년이거든요. 난 10년만 쓸게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 쓰게 되자 이거지. 40년 쓰게. 40년이요? 이거 한번 사가지고 40년 동안 갚아내는 거야. 근데 그 집이 있어야지 그런 서비스를 눌러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그 우리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 내년에. 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어떻게 나한테 이제 우리 집에서는 뭘 해줄 수 있는지 아, 그걸 정해야 되니까. 정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뭐 1,000만 원 정도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여친하고 의논을 하고 뭐 상견례도 좀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슬슬. 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 그쪽 집안 사람들하고. 아, 그래요? 난 여친 얼굴도 못 봤어 아직. 예? 못 봤다고 얘기만 들으신 거예요, 그럼? 계속. 근데 아이 녀석이 어저께는 자기는 최악의 경우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 최악이군요. 뭐 조건이 안 맞아 갖고 계약을 헤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아빠 그냥 먼저 갈것 같은데 이거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얘가 이제 그 아빠 엄마가 집을 파실 건지 좀 어떻게 나가지 많이 황당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다 얘기를 했어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느닷없이 뭐 집을 파는 문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결혼하겠다고 부모가 달랑 하나 갖고 있는 그 집을 판매하는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결정이라도 거기에 맞게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이씨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준 거지. 집을 팔아 버리면 어디 가서 살아요? 아니 우리는 뭐더 이제 조그만 이제 빌라 같은 데로 가는 거지. 거기서 남는 돈 갖다 자기 집 얼마 달라 이거지. 이게 이거겠죠.
그래도 그게 뭐, 보통 먼저 꺼내지 않을 텐데. 아들하고는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는 진짜 집이라도 팔아서 뭐 좀 해주고 싶었어요. 어? 근데 뭐 나하고 뭐 우리 와이프하고 뭐 나중에 둘이 남을 텐데, 어? 46평짜리에서 뭐 어떻게 또 그 서로 방 다 쓰지도 않을 텐데. 46평이에요? 46평. 그럼 좀 파네. 40몇 평이라고요? 46평이라고 집이. 46평이요? 어. 네 분이서 그. 어. 각자 방 하나씩 갖고 사는 거야. 그래요? 응. 그거 이제 그냥 팔면 뭐 빚진 거 좀 갚아도 어디 가서 방 하나씩 와이프하고 내 거하고 방 하나씩 쓸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집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46평이면 그 꼬마가 되게. 아니 여기 아파트 여기 시골이야 여기 광교동은 안 나와. 아 그래요? 안 나와. 무슨 뭐 뭐야 나중에 뭐 집 팔아갖고 돈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빌라 같은 데라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네. 지금 혼자 23평짜리 사시거든? 네. 너무 좋아 거기도 방 3개인데. 아 23평인데 방 3개예요? 어. 좀 아주 살기 괜찮아요. 아주 살기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큰애도 좀 이제 결혼할 때 뭔가 준비를 해줘야 되고, 아... 작은 애도 또 준비를 해줘야 되고. 가진 건 없고. 아. 장기를 풀어도 그 돈 안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정말, 정말, 아, 마음이 아파요. 왜요? 아니, 뭐 좀 이렇게, 아이가 그래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아, 응? 해주고 싶은데. 뭐하고 살았나. 또 자식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이제 사실은 얘네들이 의식을 가졌을 때 이후로부터는 계속 46평 살았기 때문에 뭐 집을 이사 다녀야 되고 뭐 집이 좁아서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살게 됐거든. 응? 스키장 가면 스키도 1대1로 과외시켜줘. 응? 그거 언제 배워 그걸. 바로 배워서 바로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1대1로 막 그냥 뭐 1시간 강습하는데 20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줬어요, 그런 거. 수영도 가르쳐 주고, 어? 많이 그렇게 해주려고, 어, 했는데, 어, 집에서 뷔페 불러다가 생일파티도 해준 적도 있어. 춘장 뷔페를요? 어, 둘째. 잘난 척 하느라고. 난 이렇게나 해주신 게 맞는데? 어? 이렇게나 해주신 게 맞는데 왜 해주신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살,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해준 건 있는데, 이제 결혼할 때도, 야, 내가 하다못해 뭐, 5천만 원이라도, 1억이라도 좀 될게. 아, 지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게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 여자 쪽에서 그런 걸 바라면, 그런 것도 안 해준다냐? 뭐,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사정이 있는 건데 뭐 그러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야 집 파는 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뭐 이 나이에 무슨 집까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젊은 애들은 둘이 다 버는데 그쵸. 어? 둘이 벌면 한 달에 700원 버는 애들이 뭐 하여튼 와이프하고 이런 걸 좀 해봐야 될 상황이 또 됐어요. 슬슬 이제 또 빚이라도 져갖고 또 그래도 뭘 해줘야지. 아 너무 이렇게 무리하시지 마세요. 너도 이제 시집 갈 때 봐라. 아빠 그래도 뭐 TV하고 냉장고하고 어? 다 집안에 가구는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 그지? 가구를 해달라고 하는 거. 원래 다 남자 쪽에서는 옛날에는 집을 해주고 여자 쪽에서는 이제 살림을 다 장만해오고 보통 그랬어. 그래요? 어, 보통 그랬어. 옛날에는. 좀 있는 사람들은. 비용이 비슷해. 집 하나랑 크다 사람이. 남자 쪽이 훨씬 많이 가져가지. 남자 쪽이 훨씬 많이 되지. 많이 되지.
요즘은 근데 우리 처갓집 저번에 한번 소개받았다 그랬잖아. 그 우리 집사람 큰오빠 이제 외동딸이 결혼을 하는데 7월달에 결혼하거든. 이미 액시장차 잡아놔서 벌써 강남에다가. 아니 인천 사는데 왜 강남에다 잡았는지 몰라. 강남 엄청 비싼데. 그 남자 집도 집이 어디더라? 경기도 성남인가 일산인가 뭐 그쪽인데.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강남에다 잡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그 얘가 이제 미국에 그 무슨 대학이라 하더라. 그 대학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인텔 미국 본사에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전락에 부자래. 그 남자 쪽 아버지가 대형 상가 건물 두 개를 가지고 있대. 근데 그 중에 큰 거를 이 며느리한테 주겠다고 그랬대. 그리고 결혼하면 미국 가서 사는데 미국에서 살 집은 남자가 또 제공. 그래서 사위한테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샀다는 거야, 이제 결혼 예물로. 누가요? 그 우리 와이프 그큰 오빠가 올케가. 네, 롤렉스 시계가 5천만 원이다 이거지. 그 남자가 미국에서 집 하나 얻어 살 집을 얻으면 5천만 원밖에 안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남자 쪽이 좀 막강한 집이고 학벌도 전라도 좋고. 근데 여자 쪽에서는 그래도 예물로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해준 거지. 적어도. 그런 걸로 보면은 거기도 엄청 상류층이고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해주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갖고 마음이 좀 무겁다는 거지. 아이씨 이상한 쪽으로 흘렀네. 빨리 가자 이거. 자 보자. 기간이라든가. 그 제한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각 개인 고객의 요구에 맞추는 그런 상당한 개인화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얼마나, 기간은 얼마 동안, 또 이자율은 얼마, 이런 것들이 very 다르다 이거예요. From customer to customer, 고객마다. Within the overall guidelines of the building society,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서열을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지침 내에서 다 그렇게 다르다. 근데 여기 이제 빌딩 소사이어티가 밑에 보니까 주택 금융 공제 조합 이런 말이 나와 있지, 그렇죠? 주택을 제공하면서 재정적인 금융을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의 전반적인 지침 내에서도 또 고객마다 그것들이 다르다 이거지. 그만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요구에 맞춰져 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5번에 가서 보니까 This lack of standardization of the final delivered product. 최종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상품의 표준화의 결여. 너무 이제 개인마다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좀 부족해. 이런 것들이 Make AB, A를 B가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A는 뭐냐? Personal Contact, 개인적 접촉이야. Within부터 아랫줄에 Customer까지 묶어야 되겠는데요. Between the supplier of service or the agent and the customer, 서비스 공급업자, 중간에 중개인, 그 실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 고객,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개인적 접촉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고? Desirable and often inevitable. 어떨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어떨 때는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기준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너무너무 다 요구하는 게 달라. 그래서 이제 잘 맞추다 보면은, 아유, 잘 됐어요. 그 정도면. 이렇게 바람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불가피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어쨌든, 각 개인의 욕구에 맞춘 맞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재반 분야에서 상당히 개인화되어 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맞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부족한 상태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다.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불가피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 얘기지. 됐죠? 미팅부터 어디까지? 그 아래 커스터머까지. 메이크 A, B 그랬는데 A가 퍼스널 컨택이야. 네. B는 desirable and often inevitable. 얘가 B예요.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보호는 주어동사 한 게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기 목적어, 목적보호를 주어동사 한 개로 보면 서비스 공급업자, 또 중개인, 그리고 고객들 사이의 개인적인 접촉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지. 됐죠?